3년. 그 견딜 수 없었던 지난 세월들.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 끔찍한 기억으로부터의 탈출. 그와의 기억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 자기야. 나야.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른 아침부터 한 여인이 여성 상담소를 찾았다. 그녀는 무척이나 힘겹게 그동안의 기억들을 끄집어놓았는데. 그 뒤로는 그분의 연락은 없었습니까? 일단 남편이 아닐까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찰에 알리려고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도 많이 사서. 여보, 절대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요. 솔직히 상담하는 저도 꽤 충격적이고, 일단은 엄미 씨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서 힘들어지고, 제 입장으로서는 신고를 권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렵네요. 힘내시고.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 부부가 다녀간 뒤 고심에 빠진 상담소 소장 이정희.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저 상담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끔찍했고 처절했다. 상담소 소장 이정희는 고민 끝에 결국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담 소장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면 그 피해자분 연락처하고 인적사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고 전화. 무슨 사건인데 그럽니까? 우리 사건이 좀 크다. 기자들 일도 안 좋고. 이건 바로 수사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예. 피해자 정은미의 상담 후 이미 피의자의 신원이 모두 드러난 상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다. 처음에 그 한 여성 상담소 소장님으로부터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여성 피해자가 자기의 직장 상사로부터 뭐 계속적인 성폭행, 뭐 감금, 뭐 납치 등으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피해자를 상대로 이래 쉽게 수사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특징상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하에 수사를 해주겠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한 택배 영업소에서 일을 했던 정은미. 은미 씨, 오늘 일찍 나왔네. 오셨어요? 어제 잘 들었어요? 네. 어제 우리 회식 좀 과했죠? 사장님 속은 괜찮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좋죠. 그럼 한 잔만. 일 처리가 확실하고 싹싹하기까지 했던 정은미를 사장 김인수는 특히 마음에 들어했다. 아유,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 누구는 와가지 오노? 이봐라 이봐라 청소, 네 어제 집에 안 들었지? 아, 어제 너 말맛이가 죽겠습니다. 어제 집까지 못 가갖고 동지 집에서 잤다니까. 정은미가 일을 한 지도 벌써 8개월째. 이제는 서로서로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와, 아침부터 무슨 커피입니까? 어제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게? 누나, 제 것 한 잔 다시 있어. 바로 찾아 드릴게요. 청소 씨는요? 아, 난 됐습니다. 어제 그래 마시고 그러지 마십니까? 그냥 세 분이서 드십시오. 특히 정은미가 일을 한 뒤부터 계속해서 거래처가 늘어났고, 김인수는 그런 정은미를 더욱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럼 저희가 3시까지 가겠습니다. 정은미가 일을 한 지도 벌써 1년 남짓. 그동안 영업소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오늘 맞습니다. 갑시다. 야, 여러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던 하루.
정한미는 미처 손보지 못한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이 넘도록 분주했는데. 은미 씨, 퇴근 안 합니까? 저 이것만 정리하고 퇴근할게요. 야,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겠다. 대충 정리하고 퇴근하세요. 안 그래도 애 때문에 서둘러 일하고 있어요. 그날따라 웬일인지 사장 김인수도 퇴근이 늦다. 은미 씨, 바쁜데 나 미안한데 커피 한 잔만 다 줄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늘 하던 부탁, 정은미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준비하는데 그가 돌변하는 것은 그때였다. 문을 잠근 김인수는 서서히 정은미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오직 둘뿐. 주위의 사무실마저 물류창고로 쓰고 있어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은미 씨, 조용히 하세요. 나 예전부터 은미 씨 사랑했단 말이에요. 은미 씨! 조용히 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은미는 김인수의 완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항에 폭력을 쓰기 시작한 김인수. 그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은미의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내가 예전부터 은미 씨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어? 내 맘 아냐고? 그는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을 무력으로 찢은 뒤 고통에 찬 정은미를 상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 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해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너 남편한테 말하면 알지. 그땐 다 피본다. 너도 죽고. 너 어머니, 너 남편. 참, 너 애가 네 살이랬지. 피해자가 뭐 경영하는 택배 회사에 격리직으로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체제였고, 피해자는 뭐 한 가정의 주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뭐 평범한 여자가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강도 강간 이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쉽게 뭐 여자로서 쉽게 어디에 뭐 하소연도 못하고 뭐 사회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끔찍했던 하루가 가고 집으로 돌아온 정은미.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돌아올 곳은 이곳밖에 없었다. 다녀왔습니다. 어, 왔나? 미린 작은 방에서 잔다. 저녁은 먹었고. 어, 네 얼굴이 왜 그래 새파랗게 질렸노? 그냥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요. 욕조에 물 받아 놓을까? 씻을래? 가족들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조차 나질 않았다. 모든 것은 꿈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저 없었던 일로 덮어두기엔 충격이 너무나 컸다. 예스 부정하고 이절이 해도 그것은 지울 수 없는 현실이었다. 혹시라도 네 남편한테 말하면 알지. 그땐 다 피본다. 너도 죽고. 네 어머니, 네 남편. 참, 네 애가 네 살이랬지. 은미야, 물 받아놨다. 얼른 씻고 간단하게 뭐 좀 먹어라. 알았어요.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요. 혼자 마음에 담아두는 것,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처음에 피해자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것을 빌미로 남편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또 뭐 그 뒤에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또 월급을 뭐 몇 달째 미루고, 그것을 빌미로 뭐 경제적인 약점까지 잡아가지고 이래 협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거기서 범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정은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영영 지워버리고 싶었던 곳을 다시 찾았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3일째 출근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가족들을 속일 수가 없었다. 이곳을 찾는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때 김인수가 등장했다. 밀린 월급을 약속하며 사무실 방문할 것을 요구한 김인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정은미에게 그는 이제 하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졸하십니다. 사장님, 졸하십니다. 그가 보내는 무언의 협박. 너희는 오늘도 같이 오나? 아, 오다가 안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사장님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상사였던 김인수. 그러나 정은미에게 그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후 월급을 빌미로 한 김인수의 협박은 계속됐다. 김인수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한 것을 들먹이며 협박을 시작했다. 밀린 월급을 포기하고 일까지 그만둔 정은미. 그러나 김인수와의 인연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인수는 계속해서 교제를 요구하며 정은미의 집까지 찾아와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그렇게 김인수의 협박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됐다. 그날 이후 정은미는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냈다. 더군다나 성폭행 당한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었다. 1년이 넘도록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던 정은미. 여보, 니네랑 얘기 좀 하자. 니 아직도 그놈이 따라다니나? 진짜가? 경찰에 신고해볼까? 요즘 뭐 수도권 같은 애들 다 뭐 처벌 받는다 아이가? 니 대체 언제까지 이래 살 긴데? 어? 안 돼.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완전 미친 사람이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보복할지 몰라.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나 한 달만 서울 올라가 있으면 안 될까? 서울에 고모가 일손 부족하다고 와서 도와달래. 한 달만 올라가 있으면 잠잠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그래, 뭐 장모님한테는 뭘 할 긴데?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어차피 미리도 계속 엄마 손에서 컸으니까 당신 끼니 걱정도 없고. 딱 한 달만. 그래, 그게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자. 정은미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다. 아직까지 모든 일은 순조로웠다. 응, 자기야. 쇄신기차야. 서울 올라가는 대로 전화할게. 이번 주말에 미리랑 엄마랑 한번 올라와. 응, 알았어. 그 후 정은미는 시댁 형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했다. 가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달을 기약했던 것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됐다. 그러면서 김인수와의 일들도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8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생각보다 길어진 서울 생활과 엄습해오는 김인수와의 기억, 그리고 부산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정은미. 김인수가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잘 썼나? 내가 안 보고 싶었나?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지만 이내 김인수에게 붙잡히고 만 정은미. 네가 내가 보고 싶었다. 내가 네 찾으려고 전국 곳곳을 잊었듯이 찾아야 했다. 아, 그런데 너희 신랑이 네 있는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줬더라. 스토커가 너희 사장이란 말을 안 했나 보지. 결국 김인수는 정은미를 강제로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날 밤 간단한 짐만 꾸린 정은미는 김인수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가게 빨리 전화해라. 딸내미가 아파서 부산 간다고 해라. 좀 나아지면 전화하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고. 빨리 전화 안 하나? 딸 이름이 미리? 어, 미리랬지. 걔가 네 살인가? 야, 안 본 사이 많이 컸더라. 야, 서울에서 돈 좀 벌었는갑지? 그 뭐 주주 놀이방? 그런 데도 보내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좀 재시던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나? 빨리 전화해라. 정은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예요, 고마워. 김인수는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대구, 경주 등지의 모텔에서 묵으며 정은미를 감금 폭행했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피해자는 주변에서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하고 뭐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그래 주변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저희가 검거해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이래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라든지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태도가 없고, 사랑의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다, 지나친 어떤 집착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갖다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인수는 이미 부산에 자신의 이름으로 방까지 계약한 상태였다. 나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좀 쉬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이제는 반항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정은미. 그거 서서 뭐하노? 앉아, 앉아. 내가 안 고파? 아, 잠시만. 내가 좀 까먹은 게 있다. 그는 그녀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외출 시에는 항상 그녀의 휴대폰과 모든 현금을 빼앗았다. 단디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다. 내 마음 알지? 그런 다음 그녀가 입고 도망칠 수 있는 옷까지도 모조리 다 찢어버렸는데. 어, 가만히 있어라. 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는 항상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게다가 김인수는 정은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는 항상 정은미를 찾았던 김인수. 운동만 많이 심심했지?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정은미를 타마리아 들었다. 이리 와봐. 이게 그녀가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그때부터 김인수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항상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모조리 찢는 등 그의 범행 수법에는 일정한 수순이 있었다. 어? 이제 내가 좋아질 때도 됐잖아. 사랑한다. 사랑이란 미명 아래 행해진 끔찍한 범죄.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 심한 폭행으로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정은미가 잠에서 깨어났다.
술에 취해 있던 박인수는 피곤을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어 있었는데 박인수는 잠이 들어 있고 문은 열려 있다. 처음으로 온 탈출 기회. 이 한 걸음에 모든 것이 달렸다. 그렇게 정은미는 감금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탈출했다. 회자를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 그래가지고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빼앗고 또 입고 있던 속옷까지 옷가지를 전부 칼로 찢어버려가지고 여자가 도망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성폭행 등 강도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 정은미의 협조 아래 김인숙의 모든 신상을 파악한 수사팀. 지금쯤 그 나타날 때 됐는데 1시부터 근무한다 안 했나? 네, 뭐 나올 때입니다. 회자가 신고한 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곧 나오겠지요. 그래, 네 차 번호하고 여기다 차종하고 다 확실히 알고 있지? 예. 지금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똑바로 예. 보겠어라. 예, 알겠습니다. 벌써 잠복 이틀째. 그러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때 피해자 정은미가 지적한 용인 차량이 나타났다. 맞는 것 같은데. 그 피해자가 네. 말한 그 차 맞지? 아, 맞네요. 네. 드디어 추적이 시작됐다. 수사팀의 추적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김인성. 자세를 놔둬. 일단 조금 지나가지 조심하라. 잘 모르겠는데요. 수사팀을 따돌리며 순식간에 도주한 김인수. 그러나 더 이상 그가 도망갈 곳은 없었다. 강도 상해, 강간, 갈취, 협박, 감금, 폭력행위 등 그의 혐의만 해도 총 7가지. 피해 금액 350만 원. 3년간의 비뚤어진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사건에는 그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하기를 꺼린다는 그런 뭐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성 상담소라든지 그런 사회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후에 다시 그런 쪽에서 경찰로 어떤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뭐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시기가 꺼리끼신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뭐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지 앞으로 뭐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여성을 상대로 한 3년간의 범죄. 사랑이란 이름으로 허울 좋게 포장됐던 그의 비뚤어진 욕망. 이 지독했던 사랑의 말로는 그것이 더 이상 사랑도 집착도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말해주고 있다.